아티스트들 아직까지는 과금을 한 적 없어요. 딱 시기 적절하게 이벤트들도 해가지고. 근데 점점 이제 한계를 느껴요. 돈을 써야겠더라고. 근데 재미도 좀 잘 만들긴 했는데 이제 슬슬 뭐 스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안 쓰면은 완전 개노가다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접으려고요. 모바일 게임에 돈 쓰면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 한 2천만원, 3천만원 막 소나타 한 대 날리더라고. 한번 일 받으면 뭐 어느 저기 유튜브 5천만원 결제해가지고 그 확률 조작 그 밝혀내신 분들, 그런 분도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잠깐만, 이거 어디야? 갑자기 집중이 안 되네. 하여간 심심한데 조금씩만 할 겁니다. 무과금으로. 일단은 고스트는 잡았고, 그러면서 남쪽으로 갑시다. 잘 만들긴 했어요. 여러가지 좀 머리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속성 이렇게 그 덱이라고 그러죠? 5개 캐릭을 조합을 이렇게 어떻게 잘 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캐릭이라고 해도 양상이 틀려, 전투 양상이 틀려지고 그런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카드에 따라서 그 캐릭에 따라서 너무 많이 그 좌우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현질 게임이 되겠더라고요. 한 거즘 한 달? 한 20일 정도 했네요, 게임을. 재밌게 했어요. 출퇴근하면서. 모바일 게임이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 가냐면요, 아이템들 뭐 주워 먹으러 갑니다. 보물상자들 여기네요. 보물상자 변화하고 사람으로. 따따라, 이쪽에서 토크가 있으니까 토크로 뿅! 오케이, 먹고. 어이, 백루피 백루피 먹었어요. 다시 나가야죠. 그럼 앞으로 가야 되나 보다. 이야. 이제는 이제는 하이랄 성으로 갑시다. 하트 먹느라고 너무 놀랐네. 자, 달려 달려 달려. 일단 사람으로 변하고요. 사람들이 놀래요, 늑대로 가면. 텍스처팩 버그를 꽤 많이 잡았어요, 지금 게임 플레이하면서. 기부해야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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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기부합시다. 어? 벌써?
야, 씨, 벌써 나 벌써 1,000만 원 1,000루피나 기부했어? 당신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그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어이, 벌써 얻었어요. 어이씨, 돈이 이렇게 잘 모여. 131루피. 자, 이곳은? 헤이 보이, 드림과 호프의 킹덤에 웰컴이야. 여긴 서커스 스타 기분을 체험하면서 멋진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스타 게임을 즐기는 곳이지. 규칙은 간단해. 스릴 만점, 신나는 게임, 타고난 순발력으로 모든 공을 모아라. 내가 지었지만 정말 멋진 이행시지. 자, 거기서 망설이지 말고 한 번에 10루피인데 챌린지 하겠어? 하겠습니다. 땡큐 보이, 이 안에 들어가면 바로 시작이야. 열심히 해보라고? 그럼 바로 하자. Here we go. 그만. 너무 급작스럽게 시작되는 거 아니니? 그만. 어? 뭐 끝났니? 끝났니? 벌써? 깼어? 이럴수가. 우와, 와우 그레이트. 이거 대단한 스타 한 명 나왔는걸? 스타에게는 이걸 증정할게. 큰 화살통을 획득했다. 이제 화살통이 60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좋았어. 다음번엔 보이를 위해 스페셜 스테이지를 준비해두지. 반드시 도전해줘. 렛츠 챌린지. 채, 두고 봐. 스페셜 스테이지는 준비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 기회에 도전해봐야 해. 남자 대 남자의 약속 절대 잊지 마. Don't forget. 본때를 보여주지. 음흉한 놈. 자, 이제 화살통이 60개로 늘었습니다. 꺄! 나왔어! 와! 말했어! 와우, 하트가 그냥. 진짜 스타 되면 저런 스타 기분이야? 스타 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응? 자, 어디. 야, 너 뭐야. 안아줄게. 안기. 어이, 포강기네, 포강기야. 응? 자, 또 곤충을 잡으러 갑시다. 따따따따. 지금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따따따따. 스토리는 이벤트 좀 끝난 다음에 스토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자,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저 있죠, 그죠? 저게 곤충 있습니다. 곤충아, 아이고 날라가네. 곤충 어디 가니? 나 너 잡으러 왔는데. 응? 살살 가야 돼, 살살. 살살 걸어갑시다. 살살. 살살. 획득. 잡았어요. 그리고 저녁이 오네. 보스 잡아야 되는데 저녁 되면. 저쪽인가? 아, 이쪽이다.
여기 어딘가에 또 곤충이 한 마리 있을 텐데요. 여기 있다. 번쩍거리죠? 살살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 지금 우리 스승님이 계실 텐데. 저녁 됐어. 저녁 되면 고수 잡아야 돼. 빨리. 어디 계시나? 여기 계시네. 스승님. 기술 가르쳐 주세요. 또 만났고. 다음엔 필살기 중에 필살기. 경우에 따라서는 체력을 상당히 소모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도 기술을 익히고 싶은가? 좋다. 그러나 그 전에 지난번에 가르친 필살기 후면배기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자, 와서 떼게 담벼라. 이렇게 하면 안되죠. 돌려서 치고! 후면배기 어때요? 좋아, 확실히 내 필살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구나. 그럼 네 번째 필살기 투구 내려치기, 확실히 몸으로 습득하라. 필살기 투구 내려치기. 무장하고 있으면 움직임도 빠른 적은 후면배기를 위해 등 뒤로 접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 적은 일단 방패 어택으로 위협한 뒤 곧장 A를 눌러 날아올라 상대의 머리 위에서 검을 꺼내 그대로 등 뒤로 떨어지면서 곧바로 공격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투구 내려치기다. 해보거라. 자, 주목하고 방패 어택한 다음에 바로 끝내주죠. 어? 했는데? 뭐하고 있는가? 투구 내려치기 직후 바로 연속체 공격 찬스다. 한 번 더 때려야 되나 봅니다. 자, 방패 어택하고 치고 한 번 더 치고. 투구 내려치기 습득했습니다. 그대에게 전수할 필살기는 이제 3개 남았다. 더 강력한 필살기를 배우려면 내일 검은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거라. 그럼 다시 만나자. 네네. 자, 고스트 사냥을 가야지. 여기쯤 이쪽에 고스트 한 마리 있을 거예요. 밤이 됐습니까? 고스트가 이 근처 어딘가 있을 텐데. 이 위에 있나? 저기 있다. 등이 있죠? 근처에 가서 센스를 낍시다. 아이고, 먼저 늑대를 변해야겠네. 늑대를 변하고 센스를 키고. 오! 맞았다! 이런 씨, 맞으면 다시 돌아가요. 일로와. 이야! 자, 한 마리 또 잡았고요. 이제는 다시 버프합시다. 버프해서 자, 달려. 달려. 아이고. 아니야. 그만두고. 꺾고. 빨리 갑시다. 빨리. 시간 없어요. 다시 해가 뜨기 전에 고스트 사냥을 해야 돼. 달려. 해가 뜨기 전에 고스트 사냥을 끝내야 돼요. 가운데 정도에. 달려. 필요 없어, 너네는.
등불 어딨어? 등불! 등불아 보여라. 저기 있다. 등불 찾았어요. 저기 있죠? 어우, 적들 많네. 센스! 오! 떨어졌어! 씨, 땅바닥으로. 아이, 참. 살아났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마무리 공격! 오늘 또 잡았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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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빨리 빨리 가. 시간 없어. 이쪽으로 살자. 오른쪽으로. 카크리코 마을 쪽으로. 카크리코, 카카리코 마을 쪽. 어어. 아, 저기 있다. 그죠? 저 위에. 빨리 빨리 달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 빨리. 예. 물어. 자, 그럼 업합시다. 밤에만 보이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어, 저긴가? 이쪽이야. 놔. 어, 화살을 막 쏴요. 하겠다. 자, 샤. 센스! 으아! 한번 뜯고. 없어.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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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들어가 올라가. 다시 저기에서 해서 위로 올라갑시다. 자, 빨리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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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또 고스트. 다음 고스트로 달리고 있어요. 지도를 잘 보시고 똑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달려 달려 달려. 60마리나 돼가지고. 저기 있습니다. 보스 보이죠? 보스트, 보스트. 어, 센스 걸고. 으아! 마무리! 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이라이성으로 갑시다. 하이라이성으로 점프. 아, 오르피 있는데 안 먹었네? 자, 마을로 들어가서 반대편 문으로 갑시다. 반대편 문으로.
반대편 문, 반대편 문. 애들이 놀랄 거야. 나 늑대거든. 반대편 문으로 갑시다. 아이고, 놀래는 거 봐. 놀래는 거 봐. 센스! 서겠네. 일로 와! 야! 점프! 왔어. 달리고, 달리고. 어? 바람으로 일단 자 빨리 갑시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 이제 안 되겠어. 그러고 내 인생도 끝이야. 그러고 다리가 무너져서 온천수를 운반할 수 없으니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하 누가 여기 다리 좀 안 고쳐주나? 아마 내가 고쳐줘야 될 거예요. 링크가 고쳐줘야죠, 그죠? 워프합시다. 카카리코 마을로. 카카리코마 묘지로 갑시다. 묘지 묘지가 이쪽 뒤쪽이지.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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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 뭐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이러 어딨나? 아 이게 돈이고 여기 밀어 밀어 나왔다. 센스 와 와. 오케이 한 마리 잡고 여기 한 마리 더 있네요. 센스 싸! 어이 빛 나왔다. 싸! 자, 점프해 그냥. 워프해. 그냥. 조금이라도 시간 아껴야지. 워프하고 두 마리 잡았고 마을 쪽으로 가서요. 이쪽에서 위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반지의 폭탄 가게고, 반지의 폭탄 가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자, 올라갑시다. 잠깐만 이쪽으로는 못 올라가나? 아 이쪽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그냥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나? 위로 어떻게 가야 되지? 시간 없는데? 어? 점프. 아이고, 난 너네들한테 볼 일 없는데요? 점프.
짬뽕. 어? 소리를 어떻게 하지? 사람으로, 아, 맞다, 사람으로. 그래. 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죠, 제가. 사람으로 변합시다. 깜빡했어. 깜빡했어.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저기 한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 있죠? 당신, 늑대로. 센스. 솔직히, 보스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완벽 공략하려면은, 보스까지 깨야 될 것 같아서. 보스 한 20개만 모으면 돼요, 솔직히. 20개만 모으면, 잠깐만, 다 모으면 뭐 주더라? 지갑 주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저기 한 마리 더 있죠? 뭐 주더라? 일로 와. 일로 와. 가자! 짬뽕. 자, 데스 마운틴으로 갑시다. 쏴쏴쏴쏴.